지금 6시 40분. 빨리 준비하고 갈게요. 천 러닝크 4키도 완주. 기분이 좋습니다. 붓기도 아침치고 매우 양호하다. 저의 점심이삼. 이건 아라쌈이라는 곳인데 제 최애 맛집입니다. 진짜 맛있고 양도 많고. 이게 서비스인데 유부초밥이에요. 기타를 배우고 왔고 이제 또 필테를 가야 돼요. 와 근데 아침 공복 유산소 하니까 진짜 붓기가. 과연 내일 공복 띠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월, 수, 금, 토 이렇게만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도 되는 분들끼리 모여서 한다는데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침 먹기 전 땅콩버터 한 스푼. 이 습관이 매우 좋아요. 이 100% 크레이지 피넛 먹고 있는데 그리고 제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복 유산소 갔냐? 안 갔어요. 오늘 안 모인다 해서 공복 유산소 아니고 오늘은 유복 유산소. 여러분 저는 서울 자취방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 OOTD. 약간 신발부터 니트에서 가방까지 거북이 컨셉. 네, 점심입니다. 지금 집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짐을 뺍니다. 번지 필테와 요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뒤에 너무 더러운데? 아. 밖에 비 와서 댄스 수업으로 대체한다 해서 지금이 6시 40분. 오 내일이면 진짜 50대 진입하려나? 운동 갔다 와서 시작은 피넛버터로.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저의 아침. 오호. 왜 저러지? 병원 가는 걸 아는 걸까요? 점심 월남쌈. 요즘엔 베트남 음식이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기 이름이 라라포인가? 요즘 노래 배우고 있어서 보컬 수업을 가려면 식사를 그래도 잘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핑계로 언니한테 패스. 콩 어딨어? 콩 어딨어, 예빠니? 그치, 거기 있지. 패스! 패스! 언니한테 더 패스해줄 수 있잖아. 저는 보컬 수업을 다녀왔고 지금이 3시 40분인데 제가 4시부터 안 먹잖아요. 지금 또 뭔가 안 먹으면 좀 딱 또 배고플 거기 때문에 이 저지방 우유랑 여기가 이지아 뉴트리션 시리얼인데 성분이 진짜 괜찮아요. 1회 섭취량과 98칼로리, 단백질 20g. 치즈랑 카카오랑 바나나 맛이 있어서 이거 3개 다 섞어 먹으면 맛있단 말이에요. 바나나 맛이 진짜 존맛이에요. 그냥 바나나 킹 맛? 저 자다 방금 일어났는데 거의 2시간 잔 것 같아요. 필라테스를 가야 합니다. 공복 유산소의 단점, 개졸립니다. 진짜 극적으로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약간 트윈룩 뜻밖의 트윈룩. 그리고 대박인 거는 저희 헤어밴드 세트로 제가 맛있다 했던 닭볶음탕. 이거 존맛이에요. 볶음밥 가죠. 번지도 끝나고 이제 드디어 집에 가려 합니다. 어제 닭도리탕을 먹어서 부었을까요? 공복 러닝을 하러 갔다 올게요. 이건 오늘 저의 룩입니다. 부츠 입고 다녀올게요. 와 얼굴 예쁜데? 5km 33분. 굿. 필라테스까지 바로 완료했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 다크서클이 좀 생긴 것 같고. 이게 7시에 뛰고 바로 9시 필라테스를 들으려 하니까
어제 2시에 닭볶음탕 이후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일단 진정하고 이 피넛버터 한 입을 먹을게요. 거의 다 먹었어요. 저 월남쌈 두 개 집어먹고 이걸 일단 먹을게요. 배고프다네. 나는 배고프다네. 너무 배고파서 폭주할 뻔했는데 이 오설록 갈베티를 마시고 괜찮아졌어요. 제가 사주는 해물 누룽지탕 방금까지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속이 싹 풀려요. 공복 유산소와 필라테스 영강의 폐해도 낮잠을 좀 자다가 햇반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도끼가 싹 빠진 상태로 짜잔 한강에 왔어요. 오늘 룩이 약간 좀 마음에 드는데 엘리오티 거예요.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또 걸어줘야 갑니다. 여기는 상수 한강공원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제가 PMS가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약간 붓고 있는 건 있어요. 내일은 모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랑 엄마랑 같이 가서 좀 뛰고 바로 번지 필라테스 가고 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이게 끝났는데도 제가 한다는 거는 그만큼 괜찮은 루틴이었다는 거. 얘는 오늘 산책을 세 번이나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졸릴 거예요. 내일 몸무게 재고 눈바디 체크하고 다이어트는 끝내겠습니다. 안녕. 마지막 날 몸무게. 이게 공복 다이어트 후 눈바디입니다. 몸무게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뭔가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눈바디도 무릎이 아파서 그냥 걸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7시 반이거든요. 빨리 준비하고 나갈게요. 공복 유산소, 공복 러닝을 갈 때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저는 이거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을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얼굴엔 발랐는데 목까지 발라줘야 한다. 목에 선크림 바르고 안 바른 후 50년 뒤 저를 보고 이후에 목에도 엄청 선크림을 잘 발라준답니다. 여기에 이걸 입었거든요. 아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가면 어떨 것 같아요? 햇반이가 왜 안 나가냐고. 여러분 너무 꽃이 예쁘게 폈죠? 햇반아 일로! 아 예뻐! 아유 잘 뛰네. 아이 잘 뛰네. 온다 온다. 어 겁나 빨라. 짜잔. 잘 먹겠습니다. 진짜 행복 그 자체. 친구 안녕. 게임장도 귀여운 거 많이 봤는데 약간 유럽 여행 온 느낌.